뚜루룩 뚜루룩 끝!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뭐 한 것도 없이 반쪽 얼굴이 완성이 되었는데 트러블 자국까지 진짜 약간 지우개 같은 쿠션 느낌이죠. 안녕하세요. 얼굴에 그림 그리는 깨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베이스 리뷰 갈 길을 왔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할 베이스는 쿠션인데요. 기존 쿠션에서 더 좋아진 한마디로 진화된 쿠션이에요. 바로 숄 퍼펙트 딥 커버 비건 쿠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소개할 이 숄 퍼펙트 딥 커버 비건 쿠션의 선배님이 있거든요. 바로 요 숄 올데이 딥 커버 쿠션. 이 시즌1 제품은 제가 출시 후에 영상에서 리뷰했던 그 제품이죠. 그때 모공요철 잘 메꿔주면서 커버력 좋다. 특히 그 당시에 코로나로 마스크 테스트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그 지속력 부분에서도 큰 장점을 보여줬던 게 요 숄 시즌1 쿠션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커버력은 더 강력해지고 지속력까지 더 길어진 숄 퍼펙트 딥 커버 비건 쿠션이 출시되었답니다. 기존 시즌1 제품도 사용감이 좋았기 때문에 시즌2로 진화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더 좋아졌는지 그리고 제가 사용할 때 어떤 것들이 더 좋아졌다고 체감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패키지. 이번에 숄 퍼펙트 딥 커버 비건 쿠션은 기존 시즌1 제품 패키지에서 조금 더 엣지를 추가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윗면이 깨끗한 거울면이라서 외출했을 때 이걸 열지 않고도 피부 체크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답니다. 오픈 후에는 퍼프에서도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기존 시즌1이 이렇게 동그란 퍼프였다면 시즌2 퍼프는 한쪽 모서리 커팅으로 조금 더 좁은 부분 세심한 터치가 가능해졌답니다. 퍼프의 두께는 시즌2가 살짝 더 얇은 느낌인데요. 밀도감은 오히려 시즌2가 더 높아서 시즌1보다 조금 더 밀착 터치가 가능해진 퍼프의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더 들어가 보면 제형을 머금은 스펀지도 진화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2 제품은 스펀지도 더 촘촘해졌고요. 뿐만 아니라 시즌1에 비해서 제형을 더 고르고 균일하게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양 조절이 훨씬 쉬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때 이 스펀지의 사용감에서부터 조금 신경 쓴 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제형 살펴볼게요. 시즌1 제형은 첫 터치에서부터 커버력이 마구 느껴지는 제형이었는데요. 커버력은 높으면서 지속 유지력까지 좋았던 특징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 제가 리뷰를 할 때도 제 피부에선 살짝 두께감이 느껴지는 게 아쉽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시즌2 쿠션은 더 가벼워지고 더 촘촘하고 커버력은 더 강력해진 제형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쓱 쓸었을 때 더 빨리 더 얇게 스며들고 겉도는 제형 없이 촘촘 밀착 커버하는 마무리감이었어요. 이번에 제가 쿠션 테스트를 진행하면서도 좋았던 게 제형이 얇아져서 그런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피부가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즌1의 지속력도 좋은 편이었지만 시즌2는 더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지속력이 워낙 좋아서 수정 화장을 더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울을 신경 쓸 일이 확 더 줄더라고요. 시간이 아주 지났을 때 살짝 유분감만 잡아줄 정도로 사용감이 좋아서 저는 그 점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이 지속력 얘기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더 자세히 할게요. 이번에 숄 퍼펙트 딥 커버 쿠션은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따뜻함이 감도는 뉴트럴 베이스 컬러감이고요. 나중에 따로 핑크 베이스 호수도 출시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기존 시즌1 제품과 컬러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시즌1은 옐로우, 핑크 베이스가 섞여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힘들지만 같은 웜 베이스를 조금 보면 이번 시즌2 제품이 더 뉴트럴하고 덜 노랗고 따뜻하게 스미는 느낌이죠. 컬러도 그렇지만 이 얇고 겉돔 없는 제형과 만나면서 그런 장점이 조금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숄 퍼펙트 딥 커버 비건 쿠션 소개하면서 기존 숄 쿠션과 비교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진짜 중요한 반반 사용이 남았겠죠. 오늘 이렇게 반 시즌2, 반 시즌1 발라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살펴볼게요. 자, 이제 얼굴에 발라볼 건데요. 이쪽엔 시즌2, 이쪽엔 시즌1 이렇게 반반 나눠서 발라볼 예정입니다. 컬러는 23호에 해당하는 톤으로 동일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간략하게 피부 컨디션 체크하면 좋지 않습니다. 한 달 중 가장 컨디션이 안 좋은 주기라서 결도 푸석하고 트러블도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컨디션 안 좋을 때 발라봐야 베이스의 진가를 알 수 있잖아요. 바로 발라볼게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 시즌2부터 발라줄게요. 퍼프의 중앙보다 살짝 위에서 눌러준 뒤에 양 조절 살짝 돌려주고 이쪽 부분 한번 볼게요. 꾹! 이렇게 커버력 높은 거 바로 티가 나는 그런 쿠션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터치를 했을 때 살짝 쿨링감이 들어요. 그래서 좀 기분 좋게 차갑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제형이랍니다. 그리고 전 무엇보다 이게 조금 바르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이 퍼프로 살짝씩 밀어주고 이런 나비 전에 제가 모공이 도드라지는 부분 살짝씩 밀어주고
한 번씩 밀어줬으면 톡톡톡톡. 이 방법으로 되게 쉽게 쉽게 바를 수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제가 쿠션 리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바르기 쉬운 쿠션이라는 언급은 또 그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저에겐 되게 바르기 쉬운 쿠션이었어요. 그냥 쑥 밀고 툭툭툭 하면 겉돌거나 그런 거 없이, 그리고 뭐 모공 커버가 어려운 거 없이 좀 툭툭툭 빠르게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쿠션이다. 그래서 조금 바쁘거나 출근길에 빠르게 피부 표현을 해야 될 때 아주 꿀템으로 사용하기 좋은 쿠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두들기지만 평소에 그냥 이거 테스트할 때는 두루룩 두루룩 끝! 이런 느낌이라서 아주 빠른 베이스 표현이 가능한 제품이었어요. 코도 모공 요철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문질러주고 그리고 살짝 톡톡톡 쳐주면 빈틈은 메워주면서도 커버력은 쭉쭉 올라가는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보면 제가 엄청나게 뭐 양 조절을 한 것도 아니고 엄청 막 스킬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밀어주고 툭툭툭 했는데도 벌써 피부가 엄청나게, 이 반쪽과 비교를 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보이죠. 그리고 제가 이걸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 신기했던 게 이게 피부가 조금 편안해요. 왜냐하면 커버력이 높은 제품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이걸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고 가면 쓴 것 같은 건조함이나 떡 찜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커버력이 높은 제품이 지속력이 좋기까지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얘는 조금 답답함이 없이 커버력은 좋고 유지력까지 좋아서 그게 되게 큰 장점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 한 것도 없이 반쪽 얼굴이 완성이 되었는데 당겨서 보면 다크서클, 코의 모공, 코 옆 혈관, 얼룩덜룩함, 트러블 자국까지 진짜 약간 지우개 같은 쿠션 느낌이죠. 그리고 지금 이 반쪽과 비교를 해보면 뭔가 이게 푸석푸석하고 결의 느낌이 좋지 않은 것도 엄청나게 보정을 해줘서 이 결의 느낌도 참 좋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얼굴을 만져봤을 때는 매트하다라기보다는 세미 매트인데 안쪽은 조금 촉촉한데 겉은 살짝 이런 벨벳 보송 세미 매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건조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 제품 제가 진짜 최근에 주구장창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장 좋게 느껴지는 장점이 피부가 편안하다, 건조하지 않다, 지속력이 좋다, 커버력 좋다. 그러니까 웬만한 장점들은 다 가지고 있고 제 채널에서 저랑 타입이 비슷해서 언니가 좋다고 한 베이스 썼는데 저도 너무 잘 맞아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라면 이것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딱 그 포인트들을 너무나 잘 품고 있는 그런 베이스다. 지속력 테스트까지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이제 반대쪽에 시즌1 제품을 한번 발라볼 거예요. 저도 이거 시즌1은 또 진짜 오랜만에 사용을 해보는데 그때 제가 리뷰한 거를 보니까 뭐 다 마음에 드는데 조금 두껍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저도 한번 발라보고 바로 발라보면 느낌을 바로 비교를 할 수 있을 테니 한번 바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03번 발라볼 거고요. 동일하게 확실히 지금 이거 꾹 찍었을 때부터 양 조절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좀 이렇게 조금 많이 묻어나오기도 하고 고르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아까 시즌2에서는 이런 느낌 전혀 없었죠. 살짝 비빈 다음에 이쪽에 한번 찍어볼게요. 꼭 뭐 커버력은 시즌1 때부터 너무나 좋았던 제품이니까 살짝 동일하게 밀어보겠습니다. 알겠다. 나 벌써 알겠어. 이게 커버력은 둘 다 동일한데요. 제형이 가진 묽으면서 촘촘하게 세심하게 커버해주는 그 느낌이 확실히 시즌2 바르고 이쪽으로 오니까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요거는 제형감은 조금 더 도톰하지만 피부에 올렸을 때 좀 촘촘하고 얇게 스미면서 팍팍팍 밀착 커버해주는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되직하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시즌1 제품을 살짝 두껍게 느낀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아, 시즌2에서는 진짜 너무 두껍거나 뭔가 떡진다는 느낌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시즌1 제품을 두껍다고 했단 말이죠.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도 궁금했는데 딱 제형 한번 찍어보니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즌2는 그냥 슉슉슉슉 한 번씩 밀고 발라도 두껍지 않고 되게 빠르게 쉽게 표현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물론 커버력 좋고 밀착력도 좋고 한데 바로바로 얇게 커버하면서 밀착되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네요. 확실히 이쪽을 발라보니까 시즌2가 되게 많이 좋아졌다는 게 느껴진다.
근데 또 제가 시즌2를 쓰지 않고 얘부터 썼다면 이 제품의 장점 포인트도 굉장히 많이 언급했을 것 같네요. 커버력 좋고 밀착력 좋고 확실한 그 포인트들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르면서 느껴지는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계속 제형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시즌2는 제형이 얇아서 그런지 이렇게 미루고 두들겼을 때 이게 뭔가 겉돌아서 얘를 좀 더 눌러줘야겠다 여기 자국이 생겼네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형이 여기 약간 도톰하다 보니까 쭉 밀어서 타당탕탕 두들겼을 때 여기는 살짝 뭉쳐있어 여기는 살짝 자국이 남았어 하는 것들이 눈에 확실히 좀 많이 보여요. 그러면서 두께감 차이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간 내 피부 결광은 지켜주면서도 커버를 해준 느낌이고 여기는 조금 더 빡빡하게 어떻게 보면 살짝 더 두께감 있게 올라가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 벌써 원투 차이가 진짜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벌써 저는 이 눈밑도 여기가 제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눈밑이 너무 쾌쾌해 보이지 않는 것도 눈여겨보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다크서클 부분도 커버는 굉장히 잘해주지만 이쪽에 비해서 벌써 약간 피곤해 보이는? 또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거 나중에 지속력 테스트 때 좀 더 많이 보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피부 표현 완성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즌1 제품도 커버력이 워낙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모공 커버, 요철 커버, 그리고 피부 톤 커버 훌륭하게 잘 해주는 쿠션 확실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꼼꼼하게 살펴봤을 때는 확실히 시즌2에 비해서 좀 두껍고 텁텁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처럼 약간 모공 요철 많고 좀 결이 좋지 않은 피부라면 이런 게 조금 도드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과 동시에 아 진짜 시즌2가 좀 많이 좋아졌구나 라는 느낌을 저도 새삼 또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속력 테스트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이 차이를 느낄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확실히 살짝 당기면서 답답해요 벌써 이쪽이. 그래서 아 이번에 내가 편하게 느꼈던 포인트들이 진짜 많이 개선된 점들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속력 테스트를 해보기도 전에 너무 편파적으로 저는 2가 원보다 훨씬 더 사용감이 좋거든요. 좀 차이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커요. 이렇게 반반 제가 바로바로 옆에 발라보니 그게 더더더 체감이 되는 느낌인데 그래도 지속력 테스트 진짜 중요하잖아요. 워낙에 숏은 시즌1 때도 지속력 부분에서는 또 우수한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시즌2와 1과의 차이점도 한번 끝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우린 5시간 뒤에 만나요. 5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피부 살펴볼게요. 아까 이쪽이 시즌2였고 이쪽이 시즌1이었죠. 땡겨요. 일단 시즌1, 시즌2 지속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어디가 심하게 무너진다거나 커버력이 날아간 부분 없이 역시 두 제품 모두 지속력 부분에선 아주 훌륭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션만 도포를 했는데도 이 정도의 유지력이면 메이크업 정말 다 끝냈을 때 유지력은 더 높겠죠. 두 제품 모두 지속력이 굉장히 좋지만 더 뜯어보면 확실히 이쪽이 더 얇고 좀 편안하게 오래오래 잘 유지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시즌1은 살짝 그 두께감이 있으면서 조금 그 텁텁한 느낌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개인적으로 시즌2의 23호가 조금 더 뉴트럴하고 덜 노란 톤이었잖아요. 그래서인지 컬러도 뭔가 더 저에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속력 테스트까지 체크 완료. 자 이렇게 해서 커버력 좋으면서 지속력까지 좋은 숏 퍼펙트 딥 커버 비건 쿠션 같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이스는 무엇보다 진짜 찍먹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대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까지 준비했으니까 그거 꼭 참여하세요. 그럼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준 그대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여러분